네, 그리고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네. 진짜 사우나 한번 가시죠. 저 안 작아요. 아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작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마음이 걸렸었구나.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아,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나온 또 특집입니다. 카푸어는 못 사는 차. 오늘 갖고 온 차가 예전에 제 드림카였던 AMG GT 43 아시죠? 아니에요. 63S. 일단 신차 가격만 해도 이게 2억 5천만 원이거든요. 일단 카푸어 분들 뒤로 가기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름에서 들었으면 아시다시피 그냥 뭐 E클래스의 AMG, 뭐 S클래스의 AMG 이런 거 아니고요. 얘는 태생 자체가 그냥 AMG거든요. 근데 라이벌이 너무 세죠? 파나메라. 와, 이번에 파나메라 나온 신형 보셨나요, 다들? 너무 멋있잖아. 진짜 무슨 뭐 하나의 스포츠카를 만들어냈어. 근데 이 AMG GT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아, 길거리 파나메라 너무 많아. 무슨 뭐 동네 택시도 아니고 난 좀 튀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이 라이벌로 AMG GT를 많이 골라요. 그럼 오늘 궁금하게 2억 5천만 원짜리 AMG GT를 몰려면은 과연 한 달에 어느 정도 벌어야 될까? 유지비는 얼마나 나올까? 차주분은 또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43만 항상 드림카였다가 예전에 제가 허리가 아파서 야, 이 차는 안 되겠다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63은 내 허리가 부셔져도 타고 싶다. 일단 요 밑에 이 디자인이라 이런 게 43하고 비교가 되나요? 전혀 안 되죠. 뭔가 이 과격한 느낌이라든지 이 우락부락한 느낌이 그냥 거의 벤츠에서는 지바겐과 더불어서 디자인에서 거의 최강 아닌가. 아, 근데 얘도 뭐 일단은 근데 풀체인진 되긴 돼야 돼. 파나메라가 신형이 나와버리니까 얘가 살짝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 휠하고 여기 세라믹 브레이크. 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얘는 여러분들 6기통 아니에요. V8 바이터보 이런 거까지 다 달려 있고 너무 이쁩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아, 차주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일어나. 잠깐만. 여태껏 나온 차주님 중에 저보다 큰 사람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야, 갑자기 배가 아픈데? 나보다 좋은 차 타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올려다 보네. 이야, 얘 뒷목이 아픈데요? 아, 일단 요거 네. AMG GT 63S를 샀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다 43 사거든요. 그렇죠. 왜 63으로 사셨어요? 이왕 살 거면 제일 높은 걸 사자 주의여서. 야, 목소리도 동굴 목소리야. 나처럼 경쾌한 목소리가 아니야. 울리죠. 야, 울려, 울려. 그러면은 요 차가 가격이 네.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신차가가. 네, 맞아요. 중고로 사셨다던데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억 7천 정도. 예. 감가가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샀죠. 몇 년식에 몇 킬로 탄 거예요? 이게 21년식이고요. 네. 28,000km 탄. 28,000km 탄 거? 네. 정정할게요. 이게 감가 오지거든요. 이 감가된 차는 카푸어도 도전 가능하다. 예. 근데 신차는 안 된다. 예, 예.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올해 38이에요. 35년생. 저랑 동갑이네요? 네, 친구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배가 아픈데? 아, 빨리 갔다 와요. 그럼 이 차 1억 7천 주고 사신 거면 네네. 몇 개월? 30개월 남았어요. 30개월 남았고요. 네. 월 납입금이 어떻게 돼요? 지금 318만 원이요. 장난 아니구나. 고급 유너야 되고 연비도 진짜 똥망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 달에 기름값 얼마나 썼어요? 제가 집 밖을 안 나가요. 그래갖고 출퇴근만 하기 때문에 네. 한 달에 한 4,5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보험료 얼마 나와요? 17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럼 한 달에 이것도 10만 원 넘게 계산하면은 부장님 정도는 돼야 내 재산 다 걸고 이래야만 살 수 있는 차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 달에 이 차값만으로 350 이상이 그냥 깨지네요? 그렇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저는 일단 요 디자인이 진짜 너무 이쁘거든요. 이런 스포츠카한 디자인. 30대 거의 마지막으로서 이런 거 한번 타봐야 되잖아요. 왜 나는 못하냐고. 그리고 저는 여기 파워돔 있잖아요. 운전석에서 볼 때 이거 울룩불룩 보면 어떤데요? 남성스럽다. 이 차가 진짜 좀 네. 근육질이구나 느낄 수 있죠. 네, 뭐 어디가 좀 이뻐서 사신 거예요? 저는 후미 CLS랑 비교하면 네. 뒤에가 너무 얘가 이쁘게 나와서 아, 일부러 CLS를 죽이려고 뒤에를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도 했어요. 그렇죠. 얘 후면이 죽이죠. 지금 앞모습 볼 때가 아니에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기 혹시 요 라인입니까? 그렇죠. 요겁니까? 네. 여기 라인이요. 진짜 네. CLS는 상대도 안 돼요. 요즘에 이런 쿠페 라인들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 정도로 빵빵하고 이쁠 수가 있을까?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그 요 라인에 요 보세요. 이 AMG 박힌 거 있잖아요. 이거 볼 때 좀 뿌듯하신가요? 거의 우리는 곧 마흔이지만 그래도 뿌듯해요? 아, 전 마흔이 되면 좀 이런 게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GT 63S? 아, 요 63은 아무나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S까지 붙였잖아요. 이 차가 제로백이 3.2초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슈퍼카, 스포츠카 이 차가 나타났다. 우리 차주님이 나타났다. 일단 도망가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쫓아오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안 되겠네. 저번에 그 벤츠 할인편에서 썬팅이 안 됐을 때는 요 트렁크 안에 내가 뭐가 들어있는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역시나 썬팅 되니까 안 보이네. 사각백이고 보이시나요? 사실 요게 바로 53과 다른 점 아닙니까? 사각백이고요. 그래서 튜닝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 63만 요 사각백이고가 들어가는데 AMG 마크보다 더 상징적인 백이고요, 이게. 제가 뒷모습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각진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얘는 좀 동그랗잖아요. 아,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네. 네. 처음에는 관심이 안 가는데 네. 근데 뭔가 되게 풍만한 엉덩이 같지. 요거 달고 다니면 확실히 네. 내가 좀 운전할 때 자부심 좀만 느껴져요. 이렇게 나 63 타고 있다. 그렇죠. 속력을 오히려 안 내게 돼요. 나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굳이 안 달리는 거다. 그렇죠. 네. 그냥 가끔 배기음이나 한 번씩 빵빵 터뜨리면서. 그렇죠. 제일 뿌듯할 때는 네네. 43이 옆에 지나갈 때 43이야 하는 거. 아, 이 옆라인이 여러분들 진짜로 너무나 유선형이고 이쁘게 잘생기고 이렇게 스포츠카에 크롬 들어간 거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크롬이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스포티해 보일 일인가? 데일리카로 쓰세요? 아니면 뭐 다른 게 또 있어요? 다른 차도 갖고 있습니다. 뭐? 네, 세 대가 더 있고요. 세 대요? BMW 네. X6 M105i 그 다음에 그냥 뻥카로 GLA AMG 45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쿠퍼 S도 한 대. 뭐 뒤에 AMG SM 이거 안 들어가면 안 사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 X6M은 네. 그것도 리스잖아요. 그쵸. 한 달에 얼마 나가요? 지금 정확히 198만 원 정도 나가요. 200? 나가죠. 네. 그럼 잠깐만, 이거에도 벌써 이제 거의 600에 육박하고 거기다가 미니쿠퍼는요? 미니쿠퍼는 30 정도 나가요. 630에다가 GLA? GLA는 50 정도. 그러면은 벌써 670이네요? 네. 670 정도를 매달 차 리스비로만 내고 있네요? 그렇죠. 두 대는 할부고 두 대는 리스고. 조금 틀리긴 한데 차만 670에 내가 보면 보험료랑 기름값 다 하면 월 700 이상이 차이만 나가는 분인데 그러면 하신 일이 뭐예요? 조그마한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동갑이니까 또 열받네. 얼마 버는데? 그래서 얼마인데? 얼마 버는데요? 작년 기준 몇천 단위는 버는 거군요. 키 크지, 잘생겼지, 차도 4대에다가 차에만 700 이상 쓰지, AMG GT 63S지. 그래, 거긴 작을 거야. 거긴 작을 거야. 아닐걸요? 아, 근데 일단은 저는 요 휠이, 와, 이게 AMG 단조 휠인데, 멋있다. 마차 휠은 그냥 애네. 그리고 여기 세라믹 브레이크 보이세요? 포르쉐에서 옵션 만들라 해도 1,000만 원 넘는 옵션이에요. 그럼 그 휠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나에 그 1,2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개 하면 5,000만 원을 들어야 되네요. 이 휠 다 교체하려면은. 아, 여기 또 휠 타이어도 또 21인치가 써있는데, 또 피렐리 타이어예요. 이것도 타이어도 한번 교체하고 휠 교체하고 하려면은 유지비가 아까 리스비 뿐만 아니고 요런 것까지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드는 차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딱 프레임 리스 도어에. 야, 원래부터 빨간색 뭐 좋아하는 뭐 그런 게 있어?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빨간색 뭐 좋아하는? 약간 빨간색 성애장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떻게 핸들 덮개까지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해놨고 22년식부터인가는 이게 이제 잠자리 휠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건 잠자리 핸들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때 당시 휠도 굉장히 이뻐요. 근데 실내 공간 좀 좁은 거 보이죠? 자, 이거 진짜 멋으로 타는 차다. 차님, 저 시트에 저 허리 받침대 뭐예요, 저거? 버킷시트고 잘 나왔을 텐데 2억 4천짜리인데 이게 허리가 아플까 하고 탔거든요. 네.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얘? 이게 조금 키 크신 분들한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쿠션을 하나 그냥 넣게 됐는데 네.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졌어요. 거봐, 모든 게 완벽하지 않다니까. 허리가 안 좋잖아. 허리가 안 좋아. 정신승리 좀 하자. 허리 안 좋잖아. 제펄님도 허리 많이 얘기하시던데. 아, 저는 이미 다 공개가 돼가지고요. 더 이상 뭐 깎아내릴 게 없어요. 이제 저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저는. 다행이다, 허리라도 안 좋아서. 지금 갖고 계신 차들 보면은 웬만하면 다 거의 프레임 리스 도어잖아요, 차들이. 그렇죠. 예. 네. 확실히 이런 거 타다 보면은 그냥 도어는 좀 못하겠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러진 않는데 네. 타고 보니 그런 걸 골랐더라고요. 와, 요거 하차감 내림 때 어때요? 제가 근데 네. 번화가를 이 차를 타고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언제 한번 가보셔야겠네. 아, 여자친구 있으니까 같이 한번 번화가 가봐요. 딱 멋있게 내리고. 진짜 제가 네. 주변에서 항상 얘기 듣는 게 집에만 있을 거면서 차는 왜 그리 많이... 아, 집에만 있을 거면서? 와, 근데 확실히 CLS처럼 한번 타고 내릴 때 이 차체가 좀 낮다 보니까 요런 게 좀 편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여기 이제 부메스터가 들어가 있고 요쪽이 다 레드로 이렇게 다 처리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완전 스포츠카에 탄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 핸들이 요 덮개까지 씌우니까 굉장히 두꺼워서 야, 이게 운전할 만 나겠는데요, 정말? 근데 이 차가 제가 예전에 수납 공간이 너무 없다고 그렇죠. 예. 네, 했던 적이 있어서 이런 걸 다 달아놓고 다니시는군요. 그렇죠. 놀 데가 없어요. 요건 차 수납 공간은 많이 좀 포기해야 되는 차예요. 아, 그리고 요건 21년식이라 터치 되죠? 네. 막 빠르거나 이러진 않고 좀 느리긴 한데 드디어 좀 터치가 됩니다. 제가 이거 차 알아볼 때 네네. 봤었는데 그 터치가 안 되는 20년식까지는 중고차로 한 1억 3천, 4천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우와. 카푸어분들 아. 그걸 노리시면 돼요. 와. 뭐야? 이거 8기통이잖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소리가 이렇게 별로죠? 제가 보니까 이게 퍼포먼스 스타트라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한번 다시 걸어보시면 차이점을 느끼실 거예요. 벤츠가 이게 뭐 숨겨진 기능이라고는 하는데. 네네. 어떻게 해요? 시프트 왼쪽을 몸쪽으로 당기신 상태에서. 네.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봐 주세요. 아, 이렇게 걸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뭐 63 AMG를 타봤어야지 이거. 아, 여러분들 그 그냥 시동을 걸면은 소리가 재미없긴 하고요. 다운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시동을 켰을 때 저 호랑이 소리가 우렁차게 납니다. 오, 예. S 플러스 하니까 바로 배기음 소리.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쪽에서 이게 저장을 해놓을 수 있더라고. 이렇게 누르면은 아, 이걸 이제 오토 앤 스탑을 하고 싶다. 그럼 이거 맞춰놓고 누르면 되고 즐겨찾기로 저장을 해서 누를 수가 있어요. 여기 스포일러도 올라오게 할 수 있고. 오, 스포일러 올라왔다. 아, 여기에 마크도 이게 AMG 마크거든요. 여기 자체가 그 제가 얘기했던 라바 있잖아. 저그의 라바. 등딱지. 삼엽충이 딱 달려있는데 지금 요즘에 신형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이 디자인 하나만큼은 그 신형을 압도할 정도의 디자인이에요. 요게 그리고 터치가 아니에요. 누르잖아요. 그럼 요거 바로 버튼으로 다 눌려요. 오, 배기 컴포트 등. 배기 소리 들리죠? 배기 소리 바뀌는 거. 자, 이제 뒷좌석 한번 타볼게요. 차주님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마음이 떨리는데요? 너무 좁아가지고. 차주님 저보다 키가 더 크잖아요. 네네네. 와, 이거 뒤에 타면 안 되겠다. 그쵸, 저는 절대 안 타죠. 가끔씩 대리기사 불러도 뒷자리에 앉아서 가기 좀 힘들겠어요. 일단 앞자리 의자를 네. 많이 앞으로 밀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단점이 발밑 공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공손하게 타야 되는. 그리고 뭐 시트가 푹신하냐 그것도 아니고 저 지금 머리 거의 지금 위협 장난 아니거든요. 거의 쫓기고 있거든요. 요 정도 자세로 타야 돼서 운전자의 만족으로 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패밀리카로는 절대 안 돼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완전 4인승 시트예요. 가운데 또 앉을 수도 없어요. 차장님, 근데 뒤에 왜 이렇게 뭐 이런 휴각 휴지를 갖고 다녀요? 휴지랑 이렇게 물티슈를? 네? 항상 모든 차에 예, 물티슈 하나, 각티슈 하나 넣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손에 좀 땀이 많이 나는 편이라. 오해했잖아요. 이 좁은 데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네. 공간이 아니죠? 아, 그럼 즐기시는 줄 알고. 근데 네. 이거 날개 있잖아요. 네네. 이거 좀 올리고 다녀요? 아니요, 저는 안 올려요. 아, 왜요? 약간 좀 창피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좀 창피할 때가 됐구나. 그렇죠. 왜냐면 저라도 살짝 좀 쑥스러울 것 같아요. 올린다고 해서 그 파나메라 GTS 같이 막 이렇게 되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불나당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맞아요. 근데 얘 트렁크도 장난 아니잖아요. 와, 이렇게 올라오면은 진짜 짐 넣고 빼기 되게 쉽겠어요. 재벌님이나 네. 저처럼 키가 큰 분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좋다. 이거는 제가 오늘 두 분 만나서 뭐예요? 제 회사 제품들 그냥 네네. 선물로 갖고 왔어요. 진짜요? 예예. 우와. 아, 근데 요 선물이 뭐예요? 자그마한 정성. 아, 정성. 고데기예요. 아, 고데기. 네네네. 회사에서 나온 고데기예요? 네네. 사업 시작하고 제일 초반에 만들었던. 아, 되게 좋다. 그러고 옷도 있네. 원체 몸이 좀 좋으시긴 한데 네. 제가 올해 출시한 브랜드 중에 네. 남자 어깨 뽕티라고 어조비 분들 자신감 가지시라고. 나 자존심 때문에 나 이거 못 입어. 재벌님은 입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이거 입으면 더 넓어 보이나요? 그렇죠. 내년 여름 노려봐도 돼요? 괜찮습니다. 대박인데? 이제 40살이 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 립밤. 아, 립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트렁크 같은 경우는 네. 저도 골프를 취미로 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작아 보이는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들어가더라고요. 아, 들어가요? 네. 대각선으로 해서? 네네. 와. 20년식하고 요거랑 차이점은 네. 센터콘솔이 빠져서 네. 풀폴딩이 의자가 뒷자리가 가능해서 더 넓게 쓸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아, 이거 폴딩도 가능하고? 네. 이거 짐 넣고 빼기 편하겠다. 골프백까지 들어갈 정도면은. 이 벤츠 하면 진짜 앰비언트 라이트잖아요, 이렇게. 이 화려함 보여요? 이 계기판이랑 이 어우러지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들? 차장님, 이거 뒷좌석, 이거 차 사고 처음 타보죠? 네, 처음 타봐요. 어느 정도예요? 공간이? 차가 실어지기 시작했어요. 187이 타면 저 정도 느낌이다. 제가 타도 불편한데 더 크신 분이 타니까. 이 차 자체가 일단 스포츠카기 때문에요. 이 바닥 단단함과 이런 게 그냥 다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완전 데일리카로 타기에 막 편안한 승차감 이런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막 배기음이 살짝 울려오고 바닥 느낌까지 다 울려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매일 데일리카라고 타러 가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말용으로 한 번씩 타라 그러면 굉장히 재밌을 차다. 자, 이게 또 와, 생각지도 못하게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3도가 들어가 있대요. 살짝 2.7차선? 자, 이제 또 그럼 밟아봐야겠죠? 스포츠 플러스. 와우.
사장님 이게 또 팝콘 소리도 미약하게 들려지면서 이 팔기통의 울음소리가 와다다다 이렇게 좀 들려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제로백 3.2초 차잖아요. 이런 AMG 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M과는 다르게요 코너나 이런 것보다는 직발에서 그 진가를 다 발휘를 해요. 직진 코스에서 한 번씩 재미있게 밟을 때 진짜 이만한 차가 없다. 하지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350 이상이다 이 차만. 우와 세라믹 브레이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할 때 다 멈춰주네. 방금처럼 대충 줄여 밟으니까 연비가 한 4k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타면은 진짜 그냥 기름값 난리 나는 거예요. 현재까지 평균 주행 연비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평균은 6에서 6.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6에서 6.5? 네. 정말 기름 걱정하면서 타야 되는 차는 아니네요. 이 차 장단점은 어때요? 장점은 일단은 솔직히 포르쉐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너무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많아요. 네, 43도 많은데 얘는 네. 63이라 흔치 않다. 아 관종기가 좀 있으세요? 자기만족이 좀 심해요. 아 자기만족이 배기음, 배기음 고성능이라는 장점이 제로백 3.2초의 엄청난 느낌. 네. 그리고 아까 제기했던 네. 운전석에다 저 파워돔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뭔가 강력한 괴물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다.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디자인 면에서도 아 디자인. 네네. 아 진짜 요만한 디자인이 없다 정말. 너무 진짜 먹어준대. 그다음에 가성비죠. 가성비가 있다고요?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랑 비교했을 때는 예, 가성비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 그렇죠. 파나메라 터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3억에 가까웠다 보니까 그쵸. 그냥 이 차가 딱 가성비라고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아주. 그리고 또 저 차주분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차가 4대다 보니까 차에만 한 달 700씩 나가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좀 단점은 뭐가 있어요? 계속 지적됐던 그 허리에 조금 불편함. 아, 서스펜션? 네네. 진짜 너무 단단하죠? 그거 외에는 솔직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 편하고 조용한 차를 원하면 그냥 S클래스도 비슷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S클래스를 타면 될 것 같고 아직 조금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이렇게 소음 나고 뭐하고 하는 거는 그 맛에 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주님이 생각하기에 네. 이 차 한 대만 몰아야 돼요. 그럼 우리 또 카푸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차 한 대를 몰려고 하면은 솔직히 유지비까지 다 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유지 가능하다고 봐요? 카푸어 분들이 생활하신 거 방송 보니까 네네.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걸로 했을 때 그래도 한 500 이상은 벌어야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500 이상도 원래 잘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벌어도 이 차를 타면 카푸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주님은 지금 네. 이제 한 달 수익이 몇천 단위인데 거기에서 지금 차 4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차에만 한 700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안 아까워요? 아깝지도 않고 타지도 않아요. 그럼 그냥 세워놓는 그냥 컬렉션이에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곧 마흔이긴 하지만 네. 주변 친구들, 지인들에 비해서는 되게 성공한 편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어떻게 부모님의 도움은 좀 있었어요? 부모님 도움은 솔직히 없었어요. 아, 혼자 힘으로? 네. 제가 좀 미국에서 오래 지내다 왔었어서 네네. 그런 인맥 같은 걸로 시작을 좀 해외 바이어들이랑 수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아버지도 회사를 운영하시고 네. 아버지께서 많이 바이어도 소개시켜주시고 그런 도움은 많이 받았지만 강하게 키우시는 스타일이시고. 아, 금전적인 도움 이런 건 없었고요? 네네. 돈 좀 많이 모아놨어요, 이제? 사업을 제가 좀 해외 생활을 하고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좀 인생 스타트가 사회생활이 늦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그 친구들만큼 모으진 못했겠지만 좀 모을만 하면 나갈 일이 생기고 모을만 하면 또 차를 사버리고? 네, 이제 뭐 아버지 차도 바꿔드리고. 아, 아버지 차도 사드렸어요? 네네. 대박, 뭐요? 클래식한데요. 벤츠 SEL560이라고 아, 네. 89년식 클래식카를 너무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 아버지께서도 또 차를 좋아하시나 보네. 아버지도 차가 다섯 대 정도. 와, 분명히 작을 거야. 분명해. 이거 분명해. 어쨌든 예, 오늘 요 AMG 63S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신차로 사게 되면 진짜로 카푸어분들 접근 금지고요. 중고가로 감가가 워낙 센 차다 보니까 보통 요즘 9천도 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로 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포스를 내고 하차감 있는 차가 없거든요. 지금 이 차로도 어디서 딱 내리면은 진짜 시선 집중을 받을 만한 차예요. 아까 그 시동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그 정도로 좀 괜찮은 차고 승차감적인 측면은 허리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네요. 지금도 요 실내가 이제 요즘 신형 벤츠들이 많이 나와서
들어와서 이제 구형이 돼버렸지만 오히려 개성 있잖아요. 요즘 차들이 다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요 실내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요. 한 번쯤 정말 타볼 만한 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재벌님 TV에 출연을 해봤는데요.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친구 같고 편하게 재밌게 인터뷰 해주시고 제가 갖고 있는 차나 뭐 다른 게 또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협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주님 다음에 또 사고 싶은 차는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 사야지. 한 달에 10,000원은 써야지 차에. 안 그럼 대갔어요? 네? 만약에 사게 된다면 우루스? 우루스? 모든 게 완벽하지만 작은 남자와 리뷰였습니다. 이상 챗볼이었습니다. 빨리 끝내자. 근데 이게 차가 진짜 앞자리가 네. 최악이긴 하네요. 아, 서스펜션이 그렇죠. 예, 그렇죠. 어쨌든 오늘 촬영 수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네. 진짜 사우나 한번 가시죠. 저 안 작아요. 아,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작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걸렸었구나.